직인이 원래 국내 직인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수심이 깊다 보니까 적킹하다 보면은 좀 힘든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마리수는 좀 저조합니다. 낱마리 수준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안타깝게도 마라도 쪽에 그 좋은 포인트들을 못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아침에 해 바로 뜨는 대로 마라도 쪽 공략해서 1m 20 넘는 것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일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의 아침 노을. 전날의 바람은 잦아들고 바다로 향할 기대감에 또 한 번 가슴은 설레어온다. 잔잔한 수면 위에 묵묵히 떠있던 배들도 묶어둔 밧줄을 풀고 선착장에서 멀어져갈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와, 역시 아침바다는 좀 춥구만. 와, 그래도 뭐 어제보다는 바람이 좀 덜 부는 것 같은데. 아, 마라도 오늘 나가서 아 진짜 1m 넘어가는 거 꼭 한 마리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 아, 어제보다 잔잔해진 바다, 오늘은 마라도로 향할 수 있을까? 아침 일찍 뭐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왔는데요. 아, 조금 일찍 서두르시는 분들은 여기 오신 직업분들은 벌써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출항을 하는데요. 아, 목표했던 것처럼 오늘은 날씨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라도 그네까지 아마 직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1m 2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전날의 아쉬움이 오늘은 성과로 다가오길 기원해보는데. 어제보다는 잔잔해진 바람에 오늘은 욕심을 내서라도 마라도로 향해보기로 했다. 마라도꾼은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1m가 넘는 대형 부시리들로 직어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포인트다. 그런데 기대도 잠시. 마라도 인근에 도착하자 아침과는 달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우와, 거의 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요. 왼쪽으로는 마라도가 정말 그림 좋게 보이는데 하지만 이 바다는 상황이 와, 직어들을 꼭 잡아먹을 듯이 막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한라산 너무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요. 날씨는 화창한데 바람은 하지만 태풍 수준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배가 포인트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은데 지그를 바닥까지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 바람이 이렇게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지그를 가장 무거운 거 300g짜리를 내렸는데도 바람에 배가 쫙 떠내려가니까 이게 지그가 바닥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 열심히는 하는데 지그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 저킹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바람을 이겨내며 저킹을 하는 손마디가 거친 바다를 감당해낼 만큼 쉽지가 않은데. 어탐기로 본 물속 상황은 어제보다 월등히 좋지만 웬일인지 부시리들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와, 어탐은 기가 막히네요. 지금 기록은 봐봐요. 바닥은 수심 60m에 지금 자이돔 같은 베이트피시들이 쫙 머물고 있고 그 위로는 지금 어시고정들, 그러니까 뭐 부시리들, 방어 이런 것들이 쫙 위에 있는데
이게 먹어줘야지 대박인데 안 먹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오늘 기상청에서는 바람이 안 분다 그랬는데 뭐 지금 한 14 이상 부는 것 같아요. 고기는 뭐야 많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거 너무 바람 불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강한 바람 탓인지 주변에 떠 있는 배들에서도 이렇다 할 입질 소식이 들려오질 않고 있는데 그때 심상치 않은 입질이 들어왔다. 드랙을 차고 나가는 힘이 보통이 아닌데 배가 되겠다. 다 올라왔으면 됐어. 배도 되겠다. 시원하게 한바탕 힘겨루기 끝에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미터급 제빵어다. 다귀신 부시리는 아니지만 당찬 손맛을 보여준 씨알 좋은 녀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다. 점점 나빠지는 기상 여건에 다른 배들은 철수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야, 이거 뭐 한 며칠 전에는 뭐 부실이 좀 나왔다던데, 아 오늘은 뭐 어제 오늘 제주도 부실인 다 어디 간 거야? 아 재훈호, 창민호, 운하호 오늘 닭광이래는데. 야 제발 붙박이라도 어떻게 한 마리 안 나와주냐? 아쉽지만 이제는 낚시를 마쳐야 할 시간이다. 아 둘째 날도 역시 아 기상대 오버로 뭐 바람 작고 날씨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날씨는 좋아요. 근데 뭐 바람이 이 정도로 불어주니까 많은 배들이 뭐 자리돔 낚시 아니면 뭐 부시 직인 낚시 많이 나오셨는데 아 다들 조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저희 배 오전 오후 해서 한 몇 마리 나오긴 했는데요. 아 예 처음에 어떤 타켓으로 잡았던 부실이 미터 오버 미터급은 못 잡은 겁니다. 하여튼 뭐 바다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정하고요. 다음 바다 뭐 2월이든 3월이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예정했던 시간이 오후 3시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람 너무한다 오늘. 야 이 날씨 좋아지는 거 봐. 이제 간다고 하니까 좋아지는구나. 야 양 이틀간 그냥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그러더니 아 아쉽다. 예 제주도 낚시가 양 이틀간 직익 낚시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 첫날 뭐 바람 엄청 불고 파도 치고 그래서 마라덕권은 공략 못하고 우리 저 서귀포 쪽 가서 그나마 좀 따뜻하게 낚시를 했는데 또 운 좋게 1m가 되진 않지만은 또 부실을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좀 아쉽다면 오늘은 그 마라덕권을 좀 공략해봤는데 아, 뭐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뭐 너무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이 바다가 낚시꾼들한테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은 제주도에서 날씨 좋을 때 한번 와서 1m 한 30 정도 되는 거 큰 부실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